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오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10월 전국 연합합격평가가 치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은 주로 어떤 과목을 어려워했나요? 네, 전반적인 난이도나 경향은 뭐 6월, 9월 모의고사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네. 뭐 이제 국어와 영어와 사탐 같은 경우는 그 9월 모의고사와 좀 비슷하거나 약간 쉬워졌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 과탐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모의고사는 사실 그 수능 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의 결과에 어떤 일희일비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못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6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수능 학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마 계획을 잘 세워놓았을 텐데요. 10월 모의고사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밀고 수능까지 꾸준하게 나가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10월 전국 연합합격평가는 졸업생까지 함께 치렀던 9월 모의평가는 다르게 고3 학생만 치렀는데 9월 모의평가 성적과 어떤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할지 고3 학생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10월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남은 기간에 수능 공부에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예, 그 10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그 교육청 모의 평가와 다르게 전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좀 주의할 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월, 9월 모의 평가와는 좀 다르게 네. 교육청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졸업생이 응시를 하지 않고 또 재학생만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형태는 수능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기에는 충분한데 이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또 이렇게 간혹 쉬울 것만 또 잘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만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곤란하고요. 혹시 또 시험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예,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성호 선생님께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 이제 가채점을 했을 텐데 그 가채점 결과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능까지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네.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연습으로 치르게 됐었던 모의고사는 이제 오늘 시험으로 다 끝난 것이죠. 네네. 이제 남은 것은 37일 후에 있게 되는 이제 진짜 시험인데 지금 뭐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데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죠? 남아있는 기간이 뭐 30여 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했던 것만큼 뭐 내가 해봐야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일단 마음가짐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기분으로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탐구 영역이라든가 본인이 취약한 과목을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시간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발표가 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막 출제하신다고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분은 아마 학교에서 학생 여러분이 느껴봤을 겁니다. 이제 그런 기분을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이 다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입장은 똑같다라는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끝까지 마음 잘 다잡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약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59 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약사, 화학, 발표력, 창의력입니다. 희망대학은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 미래인재전형,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 화학과 KU 자기추천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이과 여학생이고 약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꿈이 약사라고 했는데 이 꿈을 희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없는데 네. 이제 그 병원에 갔다가 약국을 가면은 이렇게 멋있게 가운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막 인사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그렇죠. 있죠. 예. 아마 그런 친절한 약사를 꿈꾸는 네.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은 김형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지금 전화 연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평가에 쓴 대로 그 제가 이제 발표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생기부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사를 장래희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화학에 대한 흥미도 많고 그리고 또 책임감과 성실성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준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5, 정시 경쟁력은 45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55대 45로 이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뭐 55대 45면 사실은 뭐 수시와 정시에 모두 강점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뭐 50대 50을 해도 사실은 무방한데 네. 이제 수시를 먼저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55를 수시에다가 좀 할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그 모의고사 성적하고 제가 내신 성적 비교를 해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모의고사 결과를 갖고 보니까 희망 대학으로 쓴 학교들을 지원할 때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제 교과 성적이 근데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많은데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수시 지원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2018학년도에 이제 입시에서 영어가 절대 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의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이제 1등급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과 학생입니다. 수학과 과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끔 발전시킬 수 있는 예, 그런 학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유리한 전형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내신 등급대라든가 모의고사 등급대로 희망하는 대학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수시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년 이제 모집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학생부 전체적인 것과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3년 동안 꾸준하게 학교 교육 그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보면 보통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멘트로 문구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학생이 고3이 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는 사례 중심의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 그게 좋겠고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창의성과 발표력 측면에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려서
찍어서 예, 자소서 작성을 나중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까지 뭐 자소서를 완결되게 쓸 필요는 없고 이제 나중에 써야 하니까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내용을 써야겠다라는 메모 정도는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정시 전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백분위 성적을 보니까 89% 정도 됩니다. 네 개 영역. 이제 이 그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의 그 커트라인이나 합격선을 보면은 보통 2%에서 3% 정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학과 탐구 영역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탐구 영역이 이제 완벽하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위주의 공부를 조금 더 잘 해나가시면은 아마 이 부분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 상담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선순위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권해주질 않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고 또 이제 힘듭니다. 특히 이과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 문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정도는 돼야지만 이제 그런 문제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학의 기출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을 이제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성적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정시 경쟁력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영어 선생님이신 이성호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수준에서는 영어를 1등급 맞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영어 1등급 학습 전략에 대해서 네.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을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어를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대학들인데요. 2018 대입서부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0점이라는 원점수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 구조를 보면은 3점짜리 문제가 10개가 나오거든요. 그중에서도 그 문맥 추론 문제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문맥 추론 문제가 항상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적어도 어휘와 문맥을 추론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통독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어휘를 확보하면서 어휘의 실력을 확보하면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 국어는 이제 1등급을 받았고요. 수학 가형에서 2등급, 또 영어도 2등급, 한국사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면에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은 모두 3등급을 받았는데요. 영어하고 한국사를 제외하면은 평균은 2등급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하고 이제 9월을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1등급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2등급을 유지했고 영어는 1등급 하락이 됐습니다. 두 번의 시험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 등급하고 백분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적이 2학년에 와서 여러 번 시험을 본 것 같은데 계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 9월만 89점 원점수로 1점이 모자라서 예, 이제 2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을 받았을 때도 좀 성적이 보니까 높은 원점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점수를 많이 잃은 부분이 읽기 영역하고 예, 쓰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을 잘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좀 1등급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뭐 수학 중요하죠. 그리고 과학 엄청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교를 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잘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화학과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화학 성적이 좋지 않다면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과학 전반적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화학 관련 성적은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1, 2학년 1학기,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이제 점수가 좋은 교과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수학은 2.2등급입니다.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가 2.67등급이고 과학은 2.86등급이고요. 평균은 2.59등급입니다.
이제 학년별로 이제 내신 성적 추이를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시작했는데 상승을 했다가 다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2등급이었는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와서 2.42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성적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교과 성적이 좀 폭넓게 보면 2등급대에 있습니다. 뭐 초중반이든 중후반이든 2등급대에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계열 진학을 희망을 하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 화학 관련된 교과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강점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적이 올라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 학년별 성적 추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평균이 2.37등급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7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에 올라오니까 2.86등급으로 성적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학교생활 충실도 면에서 학년별 성적 상승 추이도 중요한데 성적이 하락한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상승의 성적표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진로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고 자유활동만 비네요.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진로활동과 독서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 이 부분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전부 사실은 보통 수준이다라고 사실 했는데 네.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여학생이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 두 개 네. 영역 정도는 좀 좋게 봐줬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2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연해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진로활동이 이제 다른 학교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망 전공하고 관련된 특강도 사실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검사라든가 또 학과 탐색 이런 활동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적합한 그런 것들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렸고 그다음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 20권 가까이 책을 읽었고 이제 앞으로 진로와 이제 관련된 그런 독서활동을 조금 더 2학년, 3학년 때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과 우수상이라든가 경시대회 상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학생 2과 때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는 뭐 가정이라든가 또 한국사, 법과, 정치 같은 그 인문계열 과목 쪽에 상은 많은데 과학 과목에 우수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영어 경시대회 상은 있는데 역시 과학 관련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통으로 평가를 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을 해온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게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근데 봉사 활동 같은 경우도 학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약 70시간 이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 봉사 활동을 좀 살펴보니까 지속성 있는 봉사 활동을 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율활동을 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율활동이 활동한 시간이 90시간이 넘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활동 내용에 보면 수학여행 기록과 그다음에 거기 예지관 교육 활동이라는 기록 딱 두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록이 없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다만 이제 2학년 2학기 때 지금 우리 학생이 학급 회장으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그 이외에 이제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아마 자소서를 쓰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비교과 수상 실적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유성호 선생님이 네. 보시기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상 내역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네. 과학 관련 중요한 상이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네. 되겠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내 과학 경시대회뿐만이 아니라 무슨 실험 대회라든가 혹은 창의력 발표 대회라든가 혹은 뭐 R&D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결사적으로 차별을 해서 예, 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으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도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선생님들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영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이 이제 1지망으로는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 그다음에 2지망은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3지망은 건국대 화학과를 이제 희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3지망인 건국대 화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 3지망인 건국대를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제 다른 학교도 뭐 지원을 못하는 것은 네네. 아니고요. 네. 이제 합격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보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대 초반 학생들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의 합격선입니다. 이제 아직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과를 희망하는데 서울시립대는 화학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정시로도 약간 조금 더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향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국대를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가장 접근해 있는 대학이 이제 건국대이기 때문에 건국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럼 네.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건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역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국대학교 화학과의 KU 자기 추천 전형에 이제 올해 2018학년도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8명을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39대 1입니다. 작년에 이제 16.33대 1이었었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격차가 많이 납니다. 전형 방법은 또 2017학년도 그 전형 방법과 좀 달라진 부분이 1단계 서류 3배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 2017학년도에는 면접 100%로 선발을 했는데 2018학년도에는 1단계 성적 40%와 2단계 이제 면접 6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서류는 뭐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대학들이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역시 건국대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또 학업적인 역량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들은 골고루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2단계 면접은 60%면 사실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전공 적합성과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인성 중심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충실하게 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평균을 보면 2.8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최저 합격생의 등급을 보면 5.8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약 2.6등급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과 성적만 놓고 보면 합격자 평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면접 준비도 이제 뭐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좋은 점이 충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3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거의 2배수까지 충원을 했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국대 이제 화학과의 두드림 전형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이제 2018학년도에는 12명입니다. 이제 2017학년도에는 8명을 모집을 했는데 올해 경쟁률을 보니까 약 20대 1 정도가 됩니다. 2016학년도에도 7명을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류로 3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1단계 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서류 평가는 건국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의 방식이 2017학년도하고 좀 바뀐 게 학교 생활 충실도를 70%로 이제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전공 기초학업 역량, 전공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성 평가한다고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적인 측면도 역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10분 내외로 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수능 최저는 역시 없습니다. 합격자 평균을 보면요. 2.02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최저의 합격생의 등급을 보면 2.64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 인원이 4명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과 최저 사이에 있는 좀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비슷한 현재 그 모의고사 성적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그 화학과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내신 성적이 2학년 2학기와 또 3학년 1학기 때 조금 더 올라서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진다면 동국대 화학과를 두드림 일반 전형 말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볼 필요가 있는데 또 2017학년도와 달리 계열별로 모집 인원이 2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 추천 전형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아직 2학년 학생이긴 하지만 뭐 교과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또 비교과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학생부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짜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뭐 이과 학생 치고는 사실 좋은 편입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뭐 중상위권 이상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성적에서 제가 향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최소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학 등급에서 평균적으로 최소한 2등급 이내에는 들어와야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건국대 화학과를 포함해서 또 이화여대까지도 지원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비교과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렸는데 수상 실적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 관련된 활동, 뭐 실험 활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과학 전 분야에 있어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기록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회장이 됐으니까 회장으로서의 역량을 잘 키우셔가지고 이런 부분 역시 기록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동아리 활동은 되도록이면 이제 연속성이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 뭐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뭐 또 호기심이 또 과학적으로 많다는 이런 부분도 좀 가미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문제 없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좋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뭐 직업체험이라든가 또 관련된 독서활동,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독서활동을 좀 이제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1학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희망 전공하고 관련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너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에 관한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대입 전략 잘 짜서 희망하는 대학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